마법으로 파져드는 순간 환상동화 원박싱 유니버스에서만 열리는 아이존 극장이죠. 환상동화 원박싱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소녀들 저거 뭐야? 케이크 같은데? 뭘까?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있잖아, 저 케이크 쪽으로 가보면 안 돼? 경한님만 먹으면 안 돼? 안 돼, 나쁜 사람이 두고 간 걸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 저게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마법 케이크일 수도 있고. 아휴, 우리 진짜 어떡해. 자, 그럼 다수결로 해보자. 케이크를 먹어야 한다. 손! 나! 나! 너네는 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여기에 있는 건 이 케이크 하나뿐이고. 뭐라도 해야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 찬성! 그리고 이 케이크 너무 맛있게 생겼어. 못된 케이크는 아닐 것 같아. 아, 그런가? 멤버들이 먹으면 나도 같이 먹을래. 나도 먹는 거에 한 표. 어? 근데 저기 봐봐. 저거 문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작다. 아, 저길 어떻게 통과해? 그러니까 나 믿고 먹자니까?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 어? 혹시 케이크 안에 열쇠가 있는 거 아닐까? 열쇠를 딱 꽂으면? 뭐? 문이 슝 커진다거나? 야! 그럼 일단 먹는 거다. 나 거 먼저. 내가 덕이 있는지 아닌지 볼게. 냠냠. 맛있어. 어? 나코 저거 진실의 미간이야. 진짜 맛있나 보다. 그럼 나도 한 입. 달콤한 초코가 입에서 사르르 녹아. 이건 분명 빵인데 어떻게 푸딩처럼 부드럽지? 달달함이 입을 지겹게 할 때쯤 초코크림 사이에 박혀있는 딸기가 입을 상큼하게 해주네. 초코와 딸기가 만나서 춤을 추고 있어. 그렇게 맛있다면 나도 한 입.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쪽은 민트 초코야. 역시 초코는 민초지. 시원하고 달콤하고 환상이야. 나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어버렸네. 저기요! 저희 이거 다 먹었는데? 미션 없나요? 계세요? 나 기분이 이상해. 나 몸이... 어? 나도! 작아지고 있어. 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우리 또 작아져버렸다. 덜썩. 몸이 작아지는 마법의 케이크였나 봐.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었네. 어! 잠깐만! 왜? 우리가 작아진 거면 아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문? 맞네 맞네. 얘는 언니 존내네. 그럼 일단 얼른 가보자. 우리 너무 작아. 아무리 걸어도 문이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 언니. 200걸음만 더 걸으면 돼. 나왔다. 자,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 너머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 알지? 괜찮아, 우리가 함께잖아. 갑자기 청춘 영화 찍는다고? 우린 하나. 유진. 나코. 아, 빨리. 재원. 예나. 크로스. 자, 그럼 문 연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얘들아 사랑해. 나도 일단 빨리 열어봐 언니. 하나, 둘, 셋. 열렸어? 나고는 또 어때? 괜찮아. 휴, 저기도 별거 없어 보이지?
에이, 일단 넘어가보자. 헐, 이 방 너무 커. 그러게, 우리는 더 작아졌는데 이 방은 저 방보다 훨씬 크다. 어쩌지? 있잖아, 저기에 저거 문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열 수 있을까? 우리는 엄지손가락만 하고 저 문은 너무 거대해. 할 수 있어. 우리 아이즈원이잖아. 일단 저걸 하나하나 쌓아보면 어때? 저 작은 상자들 말하는 거지. 내가 들어볼게. 너무 무거운데. 찾아봤는데 밧줄 같은 것도 없어. 히리리 휘리릭. 야, 휘리릭. 이렇게 휘리릭 던져서 타고 가면 좋은데, 영화처럼. 안 되겠다. 언니들, 내가 엎드릴 테니까 위로 올라와. 한 명씩 인간 탑을 쌓아보자. 자, 올라와. 그럼 내가 먼저 끊자. 어, 성공했어. 예나 언니, 올라와. 자, 간다. 으쌰, 이쯔쯔쯔, 어. 나고 알았어, 가볼게. 오, 와, 쓰러진다. 어우. 휴. 아야, 엉덩이 아파. 오늘 몇 번을 떨어지냐? 이 방을 어떻게 나가지? 미친 듯이 나가고 싶다. 어, 예나 언니, 얘들아, 여기 뭐가 써 있어? 몸이 작아지는 마법 포션을 마셨다면 솔직한 대화를 해서 마법을 푸시오. 솔직한 얘기? 뭘 말하는 거지? 아, 제가 어제 예나 언니로 좀 몰랐었어요. 뭐? 어쩐지 양이 확 줄었다 했더니. 어? 유진아, 근데 너 몸이 좀 커진 것 같아. 고백 타임인가? 그럼 나도 고백 하나 할게. 나는 사실 낙호가 귀엽다고 하지 말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다. 아, 뭐 또 귀여워 토. 어? 나도 좀 커졌어. 아, 다들 하나씩 빨리 털어놔봐. 아, 뭐가 있을까? 내가 언니인데 유진이가 날 항상 귀엽다고 하잖아. 어? 커졌나? 어, 야, 커졌어. 자, 그럼 나 해볼게. 아니, 나 채원이랑 같은 화장실 쓰잖아. 아니, 치약 조금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언니, 거짓말, 예나 언니 작아졌어. 말 좀 들어봐봐요. 저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예나 언니 묘르지 연고를 한 두 번 정도 불렀던 적이 있어요. 뭐? 어쩐지 커졌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예나 언니가 콜라를 자꾸 먹고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서 자꾸 시원한 콜라를 달래요. 커졌어. 아, 커졌어. 어, 근데 커져도 너무 커졌네. 우리 너무 솔직했나봐. 우리 지금 한 3미터는 될 것 같은데? 기 커졌어. 근데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야. 귀여워. 나코야, 키 큰 기분이 어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단 이 방문을 열고 나가자. 열고 나가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또 새로운 방이다. 여기서는 또 뭘 해야 될까? 일단 문부터 찾아봐. 분명 또 마법의 문이 있을 거야. 나 들어오자마자 찾았어. 왼쪽에 있는 저거. 어, 맞네, 문 있다. 근데 거대한 채원이가 열고 들어가기엔 너무 작네. 힝. 있잖아, 저 문 잘 봐봐. 우리가 아침에 숙소에서 본 문이랑 똑같지 않아? 맞아, 핑크색 가운데 하트 모양. 왠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숙소 거실일 것 같은 건
내 희망사항이야?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뭐든지 찾아보자. 얘들아, 이거 뭘까? 찰란찰란 작은 병. 어? 내가 꿈에서 본 마법 포션이랑 같은 병인데? 핑크색이 잘랑거린다? 일단 마셔야겠지? 뭐가 됐든, 응, 마셔야지. 제발 이번이 끝이게 해주세요. 자, 그럼 나부터 마신다. 나도 한 모금. 나도 줘. 헐, 이거 맛있네. 마지막은 나지? 왜 아무것도 안 변하지? 유진아, 있잖아. 나는 네가 진짜 좋아. 갑자기? 갑자기 이 분위기 고백이라고? 근데 나코 언니, 나도 언니를 사랑해. 나코는 예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아, 나도 너희들 모두 사랑해. 뭐지? 이 기분. 원래도 사랑했지만 지금 완전 진짜 많이 사랑해. 나도. 1초만큼씩 사랑이 커지는 기분이야. 포션병에 뭐가 써있다. 이 포션은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포션입니다. 당신이 가진 사랑을 몽땅 표현하면 당신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지금 예나 언니랑 낳고 유진이가 너무 좋구나. 사랑해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을 다 표현해볼까? 잠시만요. 나는 우린 유진이가 숙소에서 같이 운동해주는 유진이가 너무 좋아. 진짜 좋겠다. 나는 라커 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좋아. 나는 예나 언니 항상 얘기도 잘 들어주고 항상 장난치는 것도 너무 좋아. 사랑하는 재원아. 나는 재원이가 잠잘 때 잠꼬대로 팔을 막 위로 왔다 갔다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 뭐야 마음이 따뜻해졌어. 언니들 다시 작아지고 있어. 다시 낙고가 됐다. 역시 원래 우리 모습이 제일 예뻐. 제일 좋아. 이제 저 분홍색 문을 열면 되는데 과연 저게 진짜 마지막일까? 마지막이길 바래야지. 문 열고 나가면 제발 숙소. 자, 연다. 하나, 둘, 셋. 와, 여기가 어디지? 아, 내 방 침대. 아, 꿈이었구나. 아니야.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있을지 몰라. 당장 나가봐야겠어. 얘들아! 언니! 다들 숙소에 있는 거 맞지? 나 꿈꿨어. 무슨 꿈? 혹시 막 핑크색 문 열고 들어왔어? 나도! 우리 몸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와, 나도 똑같은 꿈 꿨어. 어떻게 다 같은 꿈을 꾸냐? 휴, 다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근데 저기 저 빛나는 거 뭐야? 어? 문? 핑크색? 뭐야? 저게 왜 진짜 있어? 절대! 열지 마! 모두 다른 꿈을 가지고 서로를 모른 채 살던 날들도 있었지만 결국 같은 꿈을 꾸게 된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고 하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힘들 땐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행복할 땐 한 번 더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